불교에서도요, 깨어있음에서 계정애가 다 나와요. 정념에서. 팔정도는 다 정념에서 나와요. 깨어있음. 유교도 똑같은 게요, 경으로 깨어있으면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게 그 성찰이에요. 근데 이 성찰에 행적인 요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찰하실 때 그냥 지적으로만 성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있으면요, 기본값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양심 쪽이 우세를 점해요. 탐진치가 물러나고 양심이 강해져요. 이건 행위예요. 행위 벌써 일어나요. 깨어있음만 해도 행위 일어나면서 지혜가, 그 이 체험을 가지고 지혜가 개념화하는 거예요. 이게 자명하다 찜찜하다. 그러니까 더 자명찜찜이 일단 예민해지겠죠. 이거 자비심이니 인욕의 마음이니 이런 측은지심이니 하는 게 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음에서요 지행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적으로 나오는 게 만약에 성찰이라면 성찰할 때 이미 행적인 게 작용해요. 양심이 힘을 얻고 있고 욕심이 힘을 잃고 있어요. 이걸 더 밀고 나가주면 이제 행이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깨어있으면 벌써 탐진치가 힘을 잃고 양심이 힘을 얻으면서 그때 분석을 하면 성찰이 되고 움직여주면 역행이 돼버려요. 그대로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야와 나머지 방편 바라밀이 총체적으로 출동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시작이 그 정념, 깨어있음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음이 모든 거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교 같으면 거경을 해서 깨어있으면 국리. 그러니까 아까 성찰도 국리거든요. 이게 인위에 이제 맞나 안 맞나. 그럼 그 성찰, 국리가 되면요. 동시에 역행도 되는 게 얘가 이미 양심 쪽을 편들어 힘을 키워주고 있고 욕심 쪽을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밀고 나가주는 게 행이거든요. 근데 이미 행은 시작돼요. 지도 시작돼요. 왜냐면 이미 깨어있으면 자찜 판단이 일어나고요. 자찜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양심의 힘이 커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와 행 이미 들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마음에서 사단이 퉁 출동한다라고 보시면 지적인 측면, 행적인 측면이 다 출동한 거예요. 그럼 안 깨어있을 수가 없겠죠. 이 정도 알고 깨어계시면 힘이 이제 달라질걸요? 이 정도 알고 깨어계시면 또 업이 하나 털리신 거예요. 막연히 깨어있을 때랑 또 달라요. 왜? 업이 털렸기 때문에. 더 선명해졌잖아요. 이 들은 것만으로 업이 털린다니까요. 선정에 들면 변한다니까요. 근데 그럼 지와 행이 들썩이는 거지. 그러니까 싹이 나는 거죠. 여기서 더 밀고 나가줘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들썩이다 마는 거죠. 이해되시죠? 들썩이 지금 지와 행이 출동하고 있어요. 요걸 배양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서 성찰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 상황에서 행을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행으로 이어지고. 근데 그 짓을 안 해버리면 선정에 들었다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되게 내가 막 변한 것 같았다가 다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뭐랑 똑같냐면요. 뭐를, 뭐죠? 물을 끓였다가 식히면 다시 돌아와 있고. 아까 되게 끓었거든요. 식히면 돌아와 있고. 저랑 하나 된 기분 느꼈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다시 개통철학에 집에 가서. 무명이 모르는 거면요. 명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요. 알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선정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알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만 알아요. 정념은 얘는 항상 정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면 이미 아는 거예요. 이 알음을 명확히 해줘야만 업이 털려요. 그때만 말할 수 없는 기분으로 아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와 버리면 똑같아진다. 지금 계속 지금 이 순간 깨어계세요. 계속 지금 무조건 지금 하면 정신 차리세요. 이거 잘하시면요 제일 빨리 실력 늡니다. 깨어가지고요 양심 성찰하고, 그렇죠? 성찰하고. 불교 같으면 정념, 그 사띠라고 하는 깨어있음만 챙기면 계정애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정념에서 지혜가 나오고요, 정념에서 행이 나와요. 깨어있지 못한데 어떻게 판단을 하면, 깨어있지 못한데 어떻게 행을 해요? 보리심 반야가 어떻게 나와요? 깨어있지 못한. 반야는 무조건 선정해서 나와요. 이걸 깨어있는 마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양심한다는 건. 그거를 하늘에서 뭔가 막 계시를 받아야 된다든가 신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명상에 들면 로또식 수행이. 명상 들어가 봐요. 아씨 오늘 못 받았네. 꽝! 오늘 꽝! 일기에 꽝! 다음 기회에 또 꽝! 또 꽝! 날마다 명상에 드는데 꽝이잖아요. 아니요. 살짝의 정신 차림만으로 우린 지혜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깨어 계시다면요. 자명한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그때 14조를 가지고 따져봐가지고 지금 내 생각 중에 자명하지 않은 거 하나 바꾸세요.
지금 그 깨어서 강의를 들으시면요 털려요. 아니 초기에 부처님 말씀 듣고 아라한될 때 아무도 명상했다는 기록이 없다니까요. 초전 법륜경, 그 다음 두 번째 법륜경이 무화경인데 이 두 경에서 초전 법륜경에 수다원이 나오고 무화경에서 아라한이 나오는데 명상에 들었던 내용이 없어요. 부처님 얘기만 듣다가 터져요. 자명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깨어서 부처님한테 듣는데 얼마나 정신 차려서 듣겠어요. 깨어서 듣고 있으니까 부처님 지당한 말을 계속 듣다가 지당하다 수용이 일어난 거예요. 깨워서 지당한 말을 수용해버리면 뭐예요? 파냐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업이 털리는 거예요. 계속 깨어있기만 해도. 그러다가 아라한까지 가요. 거기 선정에 들었단 말이 없어요. 부처님 말만 듣다가 다 아라한이 되지. 지금 그게 가능해야죠. 제 얘기만 들어도 지금 깨워서 들으시면 왜냐면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제 말을 들어도 판단이 안 서요. 근데 깨워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판단이 서요. 저 말이 자명하다. 그럼 지혜가 는 거고 자명하다고 했으니까 그 수용까지 하신다면 업이 털린 거죠. 일단 자명하다고 판단만 해도 업이 털린 거고요. 수용까지 일어나면 업이 또 털려요. 그럼 내 묵은 게 빠지고 색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업에. 그러면 지금 깨워서 제 얘기만 들어도 업이 털리고 내 마음이 그 방향으로 움직여지면 이제 행까지 가는 거예요. 행이 별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쪽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내면 수습이 빨리 돼야 돼. 그러니까 명상만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납득이 돼야지 돌아오는 거지. 납득이 안 되면 계속 화가 나거든요. 또 곱씹고 또 곱씹고. 근데 통 큰 생각이 나야 거기서 빨리 털죠. 에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고 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십사제에 맞는 거라야 빨리 명분이 되고 납득이 빨리 되죠. 애고가 그걸 납득했을 때 공부가 돼야 돼. 반야반야비례 맞다면 수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명해야지 빨리 수용이 일어나야 돼. 그 말이 자명하지 않으면 수용이 안 일어나요. 애고가 저항해요. 꼭 그렇다고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자명한 진리를 많이 알아두시면 복잡한 일을 당해도 빨리 계산을 하고 빨리 결론을 내고 빨리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산에서 막혀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못 돌아와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마음만 돌리면 될 문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역량이 다 이러면 차가 아무리 좋고 기름이 충만해도 내비가 꺼져 있으면 못 간다니까요. 움직이질 못해요. 내비가 켜져 있어야 가지. 근데 길이 안 보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럼 길이 안 보여. 실천력도 있고 다 있어도 길이 안 보이면 못 가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생각을. 그럴 때 강의를 들으세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같이 맞춰보는. 14조만 하실 게 아니라 깨워서 제 강의를 자꾸 들으시면 그중에 몇 개라도 자명한 걸 얻으실 거 아니에요. 자명해진 거예요. 아이템 또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워서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게 깨워서 책 보는 게 복용 복리인데 깨워서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계속 복용 복리죠. 수행하시는 거예요. 정해상수를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몰입해가지고 계속 자명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 이상의 자명한 생각을 계속 흡수하세요. 그럼 그게 내 행에 그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그게 쌓여서 내 행의 기반이 돼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을 쓸 때 이제 그런 요소들이 계속 고려가 돼요. 그리고 깨어 있으면 양심이 힘을 얻으니까 탐진치를 이기는 쪽으로 자꾸 양심을 구현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총체적으로 사막을 닦고 육바라밀을 닦아야죠. 리얼하게 이렇게 방법론이 안 나오면 못해요. 못 가요.